드디어 신비아파트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만들었던 LOL 신비아파트 캐릭터 만들기 영상을 전부 모아봤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신비아파트의 주인공 하리를 만들어볼 거예요. LOL 인형의 묶음머리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주고 클레이로 구멍을 잘 메워줍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문질문질 펴주면 경계를 매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강력 접착제로 아까 잘라냈던 머리를 옆에 붙여주고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 전체를 칠해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갈색 물감을 칠해도 될 것 같아요. 약국 아세톤으로 입 옆에 점과 입술을 지워줬어요. 약국 아세톤은 엄청 독하니까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눈동자를 갈색으로 칠해주고 흰색 아크릴 물감을 콕! 콕! 입술을 예쁜 코랄핑크색으로 칠해주고 눈동자와 머리카락에 매니큐어를 칠해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어요.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무릎 아래까지 오는 반양말을 그리고 핑크색 물감으로 선을 그렸어요. 파란색 클레이로 바지를 만들고 핑크색 클레이로 상의를 만들어요. 흰색 물감으로 해골 무늬를 그려주면 완성! 이번엔 하리의 단짝 친구 가은이를 만들어볼게요. 묶음머리 부분을 싹둑 자르고 클레이로 구멍을 메워줍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문질문질. 반대쪽도 똑같이 메워주고 일대로 납작하게 민 클레이로 긴 생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남는 부분은 싹둑 잘라주고 손가락에 물을 묻혀 경계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줄게요. 가위로 머리 모양을 다듬고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머리카락을 꼼꼼하게 칠해줬어요. 눈썹을 그리고 눈동자는 진한 보라색으로 칠해줄게요. 흰색 아크릴 물감을 콕콕 찍어서 똘망똘망한 눈을 만들 거예요. 검은색 반스타킹을 그려주고 신발은 윗부분을 잘라내고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옷은 이 친구의 의상을 색칠해서 만들 거예요. 짙은 보라색 물감을 옷 전체에 칠하고 카라 부분만 연보라색으로 덧칠해요. 투명 매니큐어나 바니쉬를 사용해서 눈과 머리카락을 반짝반짝하게 칠해주면 완성! 이번엔 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강림이 캐릭터를 만들어볼게요. 묶음머리 부분을 싹둑 자르고 약국 아세톤으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눈썹도 지우고 속눈썹도 깔끔하게 지웠어요. 이제 클레이로 머리카락을 만들 거예요. 물방울 모양으로 빚은 점토를 손가락에 물을 묻혀가며 붙여줬어요.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하며 반복해서 붙여줍니다. 지저분해진 부분은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계속 붙여줄게요. 앞머리를 작업하기 전에 초록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동자를 칠해줬어요. 아이라인이 벗겨진 부분은 검은색 물감으로 다시 그려주고 흰색 물감을 콕콕! 눈썹도 멋지게 그려줬어요. 이제 앞머리를 만들어볼게요. 클레이가 마르면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샥샥 칠해줍니다. 투명 매니큐어로 눈동자와 머리를 반짝반짝하게 칠해줬어요. 이제 옷을 만들어볼까요? 티셔츠는 보랏빛이 도는 회색으로, 자켓은 검은색으로 칠해주고 신발은 까맣게 색칠했어요. 다리를 검은색으로 칠하고 옷을 입혀주면 완성! 다음은 리온이 차례예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주고 약국 아세톤으로 메이크업을 모두 지워줘요. 아크릴 물감으로 피부색을 밝게 칠해줄게요. 같은 색 물감으로 몸통도 칠해줬어요.
하늘색 물감으로 눈동자를 칠하고 흰색 물감을 콕콕 찍어 또랑또랑한 눈매를 표현해요. 눈썹을 그리고 입술은 아주아주 아주 연한 살구색으로 칠해줬어요. 매니큐어로 눈을 칠하고 점토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강림이 머리 만들 때와 방법은 똑같아요. 점토가 마르면 노란색 물감으로 꼼꼼하게 칠해주고 투명 매니큐어를 덧발라 반짝반짝하게 표현해줄게요.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티셔츠를 칠하고 바지는 하늘색으로 칠했어요. 긴 바지처럼 보이도록 다리도 하늘색으로 칠해주면 리옹이 완성! 이번엔 신비아파트 더블엑스의 새로운 캐릭터 사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게요. 출발! 먼저 인형의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줍니다. 다음은 납작하게 빈 아이클레이로 긴 생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손으로 꾹꾹 눌러 붙여주고 물을 묻혀 문질문질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줬어요. 가위로 머리 모양을 예쁘게 다듬고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슉슉 칠해줍니다. 짜잔! 아세톤을 면봉에 묻혀 눈썹과 입술을 지우고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눈썹을 다시 그렸어요. 갈색 눈동자를 보라색으로 칠해주고 입술은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좀 더 초롱초롱한 눈을 만들기 위해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점을 콕콕 찍어줬어요. 리본 스티커를 머리에 붙여주면 얼굴은 완성이에요. 이제 사라의 테마복을 만들어볼게요. 흰색 아크릴 물감을 옷 전체에 칠해주고 빨간색 아크릴 물감으로 부분 부분 포인트를 줬어요. 접착제로 금색 별파츠를 붙이면 끝! 이제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다리를 칠해주고 빨간색과 금색으로 칠한 부츠를 신겨주면 사라! 완성! 이번엔 뱀파이어의 왕 이안을 만들어 볼까요? 묶은 머리를 싹둑 잘라주고 아이클레이로 구멍을 메워줍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머리카락을 빚어 뒷머리에 붙여주고 약국 아세톤을 면봉에 묻혀서 주근깨와 메이크업을 지워줄게요. 아크릴 물감을 칠해 피부색을 바꿔주고 은색 물감으로 눈썹을 그려줬어요. 눈동자도 은색으로 칠해주고 흰색 물감을 콕콕! 연한 살구색으로 입술을 칠해줄게요. 튀어나온 앞머리를 가위로 자르고 점토로 옆머리와 앞머리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점토가 마른 뒤 은색 물감과 흰색 물감을 섞어서 머리카락에 칠해줬어요. 이제 아이클레이로 옷을 만들어 입혀줄게요. 매니큐어나 바니쉬로 반짝반짝하게 마무리해주면 완성! 이번엔 신비아파트의 개구쟁이 현우 만들기를 살펴볼까요? 약국 아세톤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뒷머리를 싹둑싹둑 잘라줬어요. 사포로 갈아서 잘라낸 부분을 다듬고 눈은 초록색으로, 눈썹은 검은색으로 그려줍니다. 흰색 아크릴 물감을 콕콕 찍어주고 머리를 까맣게 칠해줬어요. 이쑤시개에 갈색 물감을 묻혀 주근깨를 콕콕 찍어주고 안경을 씌워주면 얼굴은 완성이에요. 이제 모자를 빨갛게 칠하고 인형 다리를 검은색으로 칠해줬어요. 클레이로 옷을 만들고 물감으로 불꽃 모양을 그려 붙여주면 완성! 다음은 구미호 친구 희연이를 만들어 볼게요. 아세톤으로 얼굴을 지우고 묶은 머리 부분을 싹둑 잘라줘요. 점토로 구멍을 메우고 물방울 모양으로 길게 빚은 점토를 이어붙여 뒷머리카락을 만들어요.
머리에 잘 붙여주고 옆머리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어줬어요. 흰색 물감으로 쓱쓱 칠해주고 얼굴을 예쁘게 그려줍니다. 바니쉬를 붓에 묻혀서 반짝반짝하게 마무리하면 얼굴은 끝이에요. 이제 의상을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원피스를 흰색 물감으로 꼼꼼하게 칠해주면 완성! 마지막은 유리 만들기예요. 약국 아세톤으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우고 아크릴 물감으로 피부색을 밝게 칠해줬어요. 눈동자를 파랗게 칠하고 흰색으로 콕콕, 눈썹은 얇은 붓으로 둥그렇게 그려줍니다. 묶음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얇게 민 아이클레이로 뒷머리를 만들어요. 가위로 모양을 다듬고 클레이가 굳으면 검은색 물감으로 쓱쓱 칠해줍니다. 이제 옷을 만들어 볼게요. 물감으로 티셔츠를 그려주고 인형 상의를 잘라서 파란색으로 칠해줬어요. 잘 입혀주고 클레이로 바지를 만들어줍니다. 주머니를 만들어 붙이고 바지를 상의와 같은 색으로 칠하면 멜빵 바지가 돼요. 운동화를 신겨주면 완성! 친구들은 오늘 라라가 만든 9가지 LOL 캐릭터 중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마음에 드나요? 라라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